이상하다. 이게 노화 현상이 벌써 있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다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참 그 지루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건강이 소중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건강. 건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향기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소홀히 여기세요. 아무 음식이나 마구 드세요. 그래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식품업계 출신입니다. 식품업계에 몸담고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쁜 가공식품들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말씀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이제 전작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자 스테디셀러 이번 책도 저는 굉장히 인상깊게 읽었는데요. 아, 예. 네, 그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일했던 회사가 과자 회사였는데 만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이제 과자를 직접 개발하고. 네. 그렇습니다. 테스트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식품회사 보면 이제 기술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R&D 부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았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거의 10년 넘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몸바친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옳은 소리, 어떻게 쓴소리를 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좀 이런 책들을 쓰시고 이런 목소리를 내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당시 조금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용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되도록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자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식품회사 일을 하시면서 과자를 먹었던 양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회사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거기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는 검사라고 그러죠. 네. 맛을 파악하고 이제 먹어보면 또 그게 제일 정확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이제 그 맛있게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일부터 시작해요. 업무 시작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먹고 또 이제 일하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과자를 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과자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런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하고 관계없이 회사 밖에서도 그냥 저절로 과자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과자를 먹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아마 양으로 치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먹었어요.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과자가 되게 비만 식품이고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먹더라도 아주 조금씩 만만 번 정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아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데 조금 좀 바보스러운 점도 있었죠. 되도록 좀 적게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과자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이제 중독성을 느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독사는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슨 뭐 연휴 같은 때 그때는 이제 사무실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과자 먹을 일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어떤 때는 이틀 동안 과자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뭔가 속에서 어떤 그 허전함?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져요. 마음이 좀 잡히질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과자를 먹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과자를 자꾸 모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자를 원래 먹잖아요. 예. 근데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 뭐 배가 부르다, 뭐 이런 느낌 받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다른 뭐 증상이나 이런 현상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유해성이 남들보다 빨리 나타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당시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체질도 건강하다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가 엄습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이죠. 가끔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면서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네. 괜히 짜증이 막 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네. 이상하다. 내가 벌써 이게 노화 현상이 벌써 오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왔어요. 네. 종합검진을 큰맘 네. 먹고 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 나이는 지금 뭐 이미 40대도 넘어가 있대요. 네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놀랬죠? 네.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지. 일을 해야 되니까 과자 계속 먹으면서 네네.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여러 사연이 저한테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네.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첫 진단을 받으시고 몇 네. 년을 더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게 한 10년쯤 됐고 네.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거예요. 종합검진 받고 이제 협심 증상이 있다고 그랬다가 딱 한 2, 3년 더 이제 참고 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자하고 협심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게 네. 나쁜 식품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어가 되겠는데 네.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예, 식품첨가물이 아니고 바로 식품첨가물 잘 아시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식품에 쓰는 물질, 대개 이제 화학물질들인데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화학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단맛을 내는 설탕 같은 거, 네. 물엿, 과당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제당. 그리고 또 이제 또 유지가 있잖아요. 네. 유지. 예, 유지가 뭐 식용유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네. 문제가 이제 마가린, 쇼트닝 그런 굳기름. 경화유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경화유. 이런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쓰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식품첨가물로 다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화학물질, 정제당, 정제가공물질.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재앙과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네. 알았으면 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렇게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거더라.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특히 네. 과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식품 첨가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이제 방부제 정도거든요. 이제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넣는데 이제 그 이제 저도 그 라벨을 보면은 되게 이제 화학 이름 붙은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섞여 있잖아요. 뭐 밀, 뭐 그 다음에 쭉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예. 이게 일단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또 이제 그냥 조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몸에 해로울까? 해롭다면은 그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허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방부제는 그 많은 식품 중에 아직 그 길 부분에 불과하고요. 네네. 조미료, 향료, 색소, 산도절제, 증염제, 유화제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물론 이것들 다 허가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허가된 게 아니고 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허가되고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국자들은 해로운 것 사실을 알고서도 이제 이게 꼭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봐요. 비용. 그렇죠. 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면 아주 값싸게 간편하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을 쓰면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경제 정책 이반자들도 그렇고 보건당국의 당국자들도 그렇고 해로운 건 있다 이거지. 있을 수 네.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런 더 큰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경제성보다 건강을 더 중시하겠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 사실을. 네. 그런 거는 전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괜찮다로만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식품첨가물 해롭겠지. 그런 건 다 그냥 알고 있는데 그걸 막연히 알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막연히 알고 있죠. 다 나라에서 허가한 거고 네. 저렇게 큰 회사에서 네. 쓰고 있는 건데. 또 많이 먹고 있고. 근데 뭐 아니 뭐 괜찮겠어. 이제까지 먹어왔고. 네. 근데 식품첨가물 유해성이 네. 특징적인 게 네.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다 아는데 조금씩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준에 또 도달하면 문제가 뻥 터지는데 네. 그게 바로 성인병. 요즘에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예요. 아주 먼 훗날 나타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존료 같은 것 중에 보면은 발암물질이 꽤 많아요. 보존료들 대개 보면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들어있는 식품, 신선식품 중에 이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리고 먹는데 가지고 나 그런 거 먹었는데 괜찮네. 우리 애 그거 매일 주는
좋은데 우리 애 뭐 암 안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츰차츰 그런 인자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네. 그 문제가 반드시 터져요. 짧게는 10년, 보통 3, 40년, 길게는 한 5, 60년 후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추적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인과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